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인코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하고 싶어도 솔로도 듣고 첼로 솔로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나는 왜 인코더를 했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쉬운 악기 같지만 정말 이만큼 노래를 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티큘레이션이 끊기면 끊기는 악기, 잔향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악기예요. 그래서 정말 현악기처럼만 할 수 있었으면 울림이 저만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너무너무 많이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이제 들려드릴 앵콜은 몬테베르디의 시돌체 에이토르멘토라는 곡인데요. 얘는 성악곡입니다. 왜 리코더는 이렇게 심플한데 아름다운 곡이 없을까 막 남의 떡으로 뽑아보는 법이라고. 그게 맞는 것 같다. 틈을 많이 내고 있었는데요. 네, 이건 어쨌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 인콜고 몬테베르디의 시돌체 에이토르멘토 달콤한 곡.